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BOS 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꽉 찼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다. 범이 어찌하여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구신을 찾아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내신 만큼 또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금강 유념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니뭐니 해도 뭐가 중요합니까? 뭐니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니뭐니 해도 뭐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자, 오늘 첫 시간에 들어보니까 다 부자 됐는겨. 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첫 번째는 방향을 이야기할 겁니다. 방향. 우리가 어떠한 시간 속에서 내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보면 전부 다 방향을 설정을 잘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설정을 잘못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결과는 뭐다? 제로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자, 지금 현재 5학년을 살았던, 6학년을 살았던, 7학년을 살았던,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 그죠? 근데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갈 때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항상 내가 왜 살고 있을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행운이 있었던 게 뭐냐면, 30대에 배곡생 창업주 회장님을 만나서 제가 방향을 설정을 잘한 겁니다. 30대에 저는 영업에서 항상 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탑을 하다 보니까 이 꼭지점에 있으니까요,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생각 오를 데가 없어요. 영업에서 1등을 하면 오를 데가 없잖아, 맞죠? 거기에서 오는 공허감이 너무 심각하더라고. 내가 누구와, 야, 와야, 가라, 일로 가면 돼,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방법을 누군가가 정확하게만 알려주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냐? 누가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겁니다. 뭐냐? 성공하는 거는 너무 쉬운 건데 그걸 안 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안 믿는가 하면 성공을 안 해봤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예. 성공은 아침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가면 출근해도 성공할까 계속 의심을 해요. 중요한 거는 성공하는 방법은 너무 쉽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는 분들 책 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맞죠? 성실해라, 진실해라, 맞죠? 항상 인간의 도리를 다 알아, 이겁니다. 맞죠? 그럼 인간답게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게 힘들었던 거지 뭐. 왜 제 고집, 나의 고집이 있고 내가 그걸 안 믿으면 그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향은 뭐냐면 긍정된 방향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방향은, 내가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로 쫙 가면 서울이 나와야 돼요. 근데 방향을 내가 설정해놨고도 가다 보면 의심스러워가지고 옆길로 가니까 도착해보니까 부산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부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던 그런 연령층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네. 그러면 저는 다행인 것마다 방향을 왜 잘 잡았냐면, 첫 번째, 창업주 회장님은 원천 기술이 있는 기업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천 기술, 즉 그냥 기술이 아니고 뭐다? 원천 기술인데 그것도 전 세계가 검증한 기술이 원천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최고가 아니고 뭐다? 전 세계가 인증한 기술이어야만이 최고다. 그리고 원료가 중요하다. 원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
왕습,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짓는 게 전부 다 뭐다? 원료입니다. 그것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천 기술과 원료가 앞으로 굉장히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방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증된 방향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왜? 삼성이 취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검증됐기 때문이거든요. 검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검증됐죠. 맞죠? 판사, 검사 다 이렇게 변호사, 공무원 다 검증됐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검사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변호사하실 분. 이제 이런 거예요. 검증된 건 내가 할 수가 없어. 이해하시겠죠? 네. 검증된 건 누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정도로 갈까? 영동으로 갈까? 계속 그 방향을 찾다 보니까 5학년, 6학년 돌아보니까 7학년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7학년까지 와가지고 이거 중요한데 해요. 중요한 거. 7학년이 다 한 줄 알았는데 연장이 돼버려요. 이제는 사람의 수명이 100세까지 어디 8학년이 돼도 찾아야 돼.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정확한 방향을 알려 드렸잖아요, 첫 시간에. 저는 어때요? 창업주 회장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뭐다? 나는 백옥생을 정말 전 세계에 알려야 되니까 그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아웃사이드에 있어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어때요? 어? 세월이 지나고 어떻습니까? 열심히 고난과 고통과 모든 역경을 지나고 나니까 어? 이 백옥생 전체 브랜드와 기술과 자산의 주인이 됐습니다. 자, 제 삶이 실패한 삶입니까? 성공한 삶입니까? 성공한 삶이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얼핏 보면 3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5자고. 그러니까 어때요? 저도 창업주 회장님을 만나서 그 방향을 설정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회는 내가 그 기회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회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회가 뭐 잡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잡는 거라면 잡기라도 하지, 맞죠? 기회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건데 그 만드는 것도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만들어라고 알려줬잖아요. 첫 시간에, 맞죠? 여러분들이 백옥생의 멤버만 되더라도 그 가치로 인해서 3년 동안 보상받는 그 엄청난 방법이 얼마나 쉽습니까? 맞죠? 네.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럼 이 방법을 다 여러분들 가족, 친구, 친지 할 것 없이 다 막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달하려고 하다가 멈춰버리는 건 뭐죠? 그게 왜 멈춰버리죠? 이거를요, 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전달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노했죠? 이 말만 남기면 됩니다. 다음 달에 올게. 이 말만 남기면 됩니다. 그 다음 달 또 가는 거예요. 봐라! 내가 받는다 하더라. 봐라! 맞죠? 네. 보여주면 또 안 한다 그래. 이런 말만 남기면 됩니다. 뭐라고요? 다음 달에 올게.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농담 아니에요. 오늘 설명해서 그분이 안 하면 한 달 뒤에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1년 뒤에 해도 돼요. 더 중요한 거는 10년 뒤에 해도 돼요. 네. 왜? 우리는 평생하니까. 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선택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또 어떻습니까? 뭐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다 저하고 멤버가 돼 있잖아, 맞죠? 네. 멤버 대신 우선 한 대로 보세요. 거의 90%네. 오늘 새로운 분은 아닐 수도 있죠. 어차피 어때? 이번 생은 저하고 그냥 갑시다. 네. 뭐,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남편, 와이프, 이번 생은 그냥 그대로 쭉 가자고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 네. 뭐, 그 시기 못하다고 해서 바꾸면 안 돼. 그냥 쭉 가자고요.
그런 성실과 끈기가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데, 자, 기회는 안 드는다. 저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만 드릴게요. 한 가지만.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드릴게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사업하는 거 너무 쉬운 거 아십니까? 너무 쉬운 게 대한민국에 사업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무조건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가 정말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필리핀 민다나오 다보아라는 곳에서 제가 엄청난 기회를 만드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라비올라입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게 그라비올라 원잎입니다. 원잎입니다. 이것을 저한테 그 당시에 이것을 생산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될 것이라고 저한테 이걸 줍니다. 딱 요 정도는 줘요. 보니까 나뭇잎입니다. 맞죠? 뭐 이런 게 돈이 될까? 근데 어때요? 이 제품을 설명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 식물이 암세포를 잡는답니다. 식물이. 근데 그걸 알아보니까 학회에서 벌써 선진국에서는 벌써 이게 논문이 다 나와있고 검증이 다 끝났어. 근데 한국에서는 몰라요. 여러분들 그라비올라 처음 들어보시면 손 한 들어보세요. 보세요. 아직도 이만큼 많잖아요. 이게 항암식물이었어요. 암세포를 잡는 고지혈증. 쉽게 말하면 모든 항암치료에 이 제품이 최고인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큰 돈이 될 것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이게 과일나무입니다. 이 농사를 짓습니다. 짓는데 2015년도에 한국에서 오다가 들어옵니다. 오다가 들어오는 데마다 500kg. 그러면 이 근잎을 500kg를 만들려고 그러면 생잎은 뭐다? 한 2톤 정도는 따야 근잎 한 500kg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만들었는데 과연 한국에는 누가 이것을 판매하고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우리가 판매처가 확실해야 내가 농사를 짓다 아니에요? 맞죠? 우리 오늘 강원도에 농사 짓는 분이 너무 거대한 농사를 짓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미팅을 했는데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매처가 명확해야 땅을 더 확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 와보니까 TV를 드는데 현대 홈쇼핑에서 우리 제품을 지가 꼭 만든 것처럼 광고를 하는데 맞죠? 어차피 판매니까. 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우리 제품이고 우리 농장이었어요. 이거는 큰일 났다. 엄청나다. 왜? 현대 홈쇼핑에서 이걸 판매한다면 앞으로 오다가 더 많아질 것이고 맞죠? 오다가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 혹시 아십니까? 나만 돈 없지 돈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현대 홈쇼핑 다음에 또 롯데 홈쇼핑이 있고 맞죠? 롯데 홈쇼핑이 만약에 판매하면 CJ가 또 있고 맞죠? 농수산물 홈쇼핑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수많은 거래처가 오기 전에 농장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뭐다? 기회를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정보를 듣고 기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 정보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는 절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 사람을 여러분들 100만원 가지고 암사역에서 만원짜리를 만원을 주는데 100명을 주라 그러면 한 사람도 줄 사람 없습니까? 아니면 100사람 줄 사람 많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여러분들 100만원 제가 드릴 테니까 만원씩 다 100명한테 주라고 하면 금방 죽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도와줄 사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할 것인가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듯이 저도 농장을 확보했는 거예요. 왜 앞으로 그것이 올 것이다? 어미, 우린 열심히 이제 근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건조장에 가니까 어미 생잎 따가지고 오는 이 원주민들이 생잎이 없어요. 그래 내가 불렀습니다. 아구야 오늘 어떻게 생잎이 안 오느냐. 그러니까 보스 큰일 났대요. 그래 왜 그러냐 우리 건조장 옆에
새로운 뉴 페이스 인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 올 것이 왔구나. 아니나 다를까 알아보니까 롯데 홈쇼핑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 뭐냐면 그 나라에 롯데 홈쇼핑에서 왔습니다. 제가 1kg에 100페소, 요거 1kg에 100페소를 제가 주고 있었는데 롯데에서 200페소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 생님을 땄던 사람이 전부 다 어디 갑니까? 롯데로. 롯데가. 어미, 올 것이, 올 것이라는 거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내한테 충격적인, 나는 100페소 받고 있는데 200페소 줄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미.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저 친구는 장사꾼이다. 저 친구는 돈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와서 돈을 버는 장사꾼의 하나의 일종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 다음날 저한테 생립을 납품하는 원주민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오늘부터 18% 저쪽에 가서 팔아라. 200페소로 막 팔아라. 원주민들이 정말이냐? 윌리? 정말이냐? 그런 거. 그건 정말이다. 그가 막 함성 지는 거 좋으니까. 근데 단, 나는 오늘부터 요거 1kg당 50페소 주겠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전부 다, 미트 드리니까 맛이 가구나. 이제 그라비올라 사업을 안 하는 모이다. 맞죠? 100페소를 준다 해도 올동말동인데 50페소 준다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어때요? 롯데는 200페소 주고. 제가 안 가라 해도 가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네.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사람의 심리가 사람이 계속 거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200페소 준다 그러니까요. 이 생립을 따가지고 우리 건조장을 지나갈 때는 숨겨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맞죠? 네. 아무것도 없느냐. 그래서 저기,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심리가. 여러분들 옛날에 한인마트 생겼을 때, 거기서 장 보고 국문가게 지나갈 때 좀 찌름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걸 당황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맞죠? 심리가 네. 그대로. 그런데 말입니다. 롯데에서는 그때부터 생립이 얼마나 사이겠으면, 맞죠? 200배수 준다 그러니까. 열흘 만에 망해보신다, 여러분. 어? 열흘 만에 망해? 왜 열흘 만에 망했냐면요. 중요한 겁니다. 생리 확보하는 것만 생각했지, 근조장을 투자를 안 해버린 겁니다. 근조장을 투자를 안 하고, 무조건 말리면 돈 된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그라비올라를 말리려고 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 편입니다, 여러분. 왜? 그 민다나오 다바오에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비가 내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말리려고 늘려놨는데 비가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낙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돈 버는 거는 생각하고 준비를 안 했던 겁니다. 저는 민다나오 다바오에 그라비올라를 말리기 위해서 뭐다? 최첨단 근조장을 설비를 먼저 했어요. 최첨단 건조장 한 50만원 들였죠. 왜냐? 양철 지붕을 해가지고 숨구멍을 메고 거기에 토목공사를 했는데 현지인으로 따지면 한 50만원 들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현지 가격으로 50만원 개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맞죠? 네. 그 정도도 투자하지 않고 돈 벌려고 하니 하늘에서 볼 때는 웃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씩 비를 내리는데 비 내릴 때는 한 시간씩 내립니다, 여러분. 이슬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열흘 만에 망해버렸어. 어미, 큰일 났어. 이 원주민들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은 너무 순수합니다. 에이, 굿모닝 보스! 와야. 근데 이제는 뭐다? 50했어요. 50했죠.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한 거는 그쪽에 200페소 준다 하더라도 저한테 계속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쵸. 그분들은 계속 100페소를 쫓아낸다고 했어요. 맞죠? 네. 그분은요, 평생 벌 돈을 저 때문에 다 벌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어도 농사를 짓더라도 비즈니스의 마인드로 져야만이 큰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항상 장사꾼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다 보면 땅만 뒤집게 합니다. 원래는 감자 심고 다음에는 고구마 심고 당근 심고 땅만 뒤집게 하다가 뭐다? 빚만 들어요. 모든 비즈니스는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모든 원리는 같습니다. 근데 비즈니스를 내가 기회를 딱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다? 기회로 만들어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위기가 또 옵니다. 2016년도, 2015년도에는 왜 현대홈쇼핑에서 오다가 말았나 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뭐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 메르스 사태가 2016년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맞죠? 종식됐습니다. 그럼 저한테 오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장을 60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오더가 없었는데 어떡합니까? 어미 절대절명의 위기가 또 왔습니다. 저는 그때 제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왔던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라비올라 농사를 짓지 않을 때 저는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메르스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근데 그놈이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메르스보다 더한 놈이 올 때는 내가 직접 제품을 개발해서 직접 유통을 하면 엄청나게 큰 기회가 올 것이다. 2017, 2018, 2019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보스, 와이 제품은 잘해놓고 왜 가지가지 하느니 팔뚝을 세 가지가지를 막 어? 팔뚝을 세 가지 근데 어때? 2019년 10월 달에 기회가 옵니다. 영감이 탁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강식품의 트렌드는 뭘까? 면역. 저는 그때 갑자기 뭐다? 면역 제품이라고 내 머릿속에 강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라비올라를 개발하자고 현대홈쇼핑하고 롯데홈쇼핑 그 당시에 거래처를 다 찾아갔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같이 안됩니다. 부회장님 안됩니다. 깝깝한거 그때는 CEO입니다. 여러분 CEO 때 의미 안된다. 근데 저는 확신이 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건강식품 중에 면역제품을 알아보니까 뭡니까? 홍삼. 그래서 제가 홍삼 그라비올라를 개발해가지고 2020년도 2월달에 딱 출시를 했는데 그 해에 뭐가 왔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의미지만 또 여러분들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처음 느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돈은 둘째치고 맞죠? 네. 내가 예측했던 것이 아까 여러분들 5.6년 뒤에 한 게 얼마라고 그랬죠? 1억. 어미 10억. 사실 여러분들 한 개 천만 원 아니고 한 개 천만 원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체 투자한 금액이 1억만 돼도 여러분들 본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네. 그것도 100억씩이 보증 쓰고 있는데? 네. 어미 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땅 짓고 맞죠? 헤엄치고. 땅 짓고 그냥 달리기 하는 것 같은 거 헤엄치고 큰일 납니다. 땅에 헤엄치면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누워서 뭡니까? 떡 먹으면 얹힙니다. 아. 누워서 숨쉬기예요 여러분. 네.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라비올라를 그때 딱 출시하자마자 저는 엄청나게 이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한테? 그런데 어떻습니까?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는 반응이 없었어요. 왜? 왔다가 바로 가는 줄 알고. 어디 있습니까? 그때 5월달부터 이제 난리가 납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걸리면 무조건 사망하는 줄 알고 맞죠? 위기의식이 있는데 그라비올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생산하면 팔기가 아니고 나가기가 바쁘고 맞죠? 생산하면 2차 생산하면 3차 생산할 돈이 돌았습니다. 제가 팔았습니까? 팔려 나갔습니까 여러분? 팔려 나갔어요. 저 비즈니스는 세일은요 파는 게 아니에요. 팔려나게끔 하는 것이 기회를 잡는 겁니다.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영업에 30대에 항상 영업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물건 팔아서 1등 해본 적이 없고요.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제품이 되게끔 설명만 하면 사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파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구입을 해가는 거예요. 필요로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영업에서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을 팔아야만이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물건만 팔려고 하니까 안 된 거죠. 그런데
그라비올라를 2020년, 2021년 오면서 얼마나 기적같은 일을 만들어냈으며 2021년도 IPFS, 지금 이제 데이터 사업이 딱 저한테 왔을 때 저는 이것은 김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연속으로 오는 거 아시죠? 세 번째 IPFS, IB센터가 딱 저한테 왔을 때 이것은 저한테 온 정말 어마어마한 뭐다? 금융사업으로 생각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은행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미국 프로토콜 웹사이트에서 보상받는 게 뭐다? 파이코인이잖아, 맞죠? 예. 이걸 그래서 해가면 이게 돈이 되잖아, 맞죠? 예. 어미, 내가 은행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뭐다? 중소기업. 내가 백옥생을 앞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뭐다? 자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다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금융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피부 유형, 유전자 이 관리만 제대로 해도 이제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화장품을 개발할 때 우리가 데이터만 저장했는 거 맞죠? 주더라도 우리는 돈이 되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딱 하려고 하는 날 또 수많은 사람이 안 된다 그럽니다. 실패자는 뭐든지 안 된다 그래. 해보지도 않았고 뭐 그러니까 정지용 회장님 마인드를 너무 이해하는 거예요. 새들 넘더라 해봤냐? 이렇게. 맞죠? 네. 해보지도 않았고 조상 반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표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것만 하면서 뭐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네.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것만,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만 저는 하면 돼. 이기에. 그렇듯이 기회는 뭐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엄청난 지금 현재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파일이 30만원, 20만원 할 때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만원 이하일 때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예. 부담, 아이고, 숫자는 똑같은 1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1이 바뀝니까? 아니요. 내가 한국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바뀝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것은 절대로 돈을 못 봅니다. 왜? 벌써 거래소에 나오기 전에 벌써 돈 다 벌어갔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네. 맞죠? 네. 그리고 거래소에서 살 때는 벌써 막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거래소에서 돈 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만 명 중에, 10만 명 중에 한 명이면 또 우 사고 우 팔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외국생이 진행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은 창업 멤버로서, 맞죠? 네. 창업 멤버로서 거기에 해당하는 주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프로젝트 혜택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혜택 보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멤버십을 하는 가장 주된 목표,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카카오에 대한 부분을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요. 카카오의 이봉수 의장이 카카오를 제일 처음에 카톡을 무료로 했습니다. 맞죠? 네. 무료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편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젊은 친구들 카톡하다 보니까 뭐다? 천만 명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을 때 유료화로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늘 사용하던 거니까 유료화를 하더라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4년 동안 적자다가 뭐다? 5년째 유료화로 하니까 또 상승해버린 거예요. 맞죠? 예. 이익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다? 게임 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작년도에는 카카오뱅크, 맞죠? 네. 온라인 은행까지 오픈해버려요. 의미,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기업 반열에 바로 갔죠? 네. 자, 우리는 현재 살면서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창업자 회장님과 저는 2003년도에 정말 앞으로 기업이 100년을 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창업주에서 저한테 지혜를 주셨고 그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 소비자가 주인이 된 기업은 100년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말은 굉장히 쉽게 안 들립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 어렵게 들립니까? 쉽게 들립니까? 쉽게 들립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주인 만들기가 이렇게 힘들 줄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알았으면 안 합니다 했을 건데 중요한 거는 머슴을 양반으로 만들고 맞죠?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어때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전부 하나같이 의심만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
왜 그런 짓을 하지? 그냥 지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때? 시간이 지나면 저는 제가 땀을 흘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부르짖고 정말 우리나라 기업은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계속 부르짖은 거예요. 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가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한 기업이 1등인데 가장 불행한 나라 또 1등입니다. 자살률 1등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자살 1등이 또 한국입니다, 여러분. 1등도 많아. 이혼율도 1등이야. 행복지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번 생은 저하고 같이 가자고, 그냥. 네. 맞죠? 네. 어미. 그런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내가 돈은 벌었지만 행복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불행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삼성이라는 기업이 370조의 시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삼성이라는 회사는 미국 애플 회사의 판매 회사의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한민국 왔을 때 평택을 간 겁니다, 여러분. 맞죠? 네. 왜 그랬어요? 그 나라 1등 기업의 판매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한국의 삼성전자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어여 우리 기술 쓰지 마라 했을 때 어떡할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복지수가 제일 떨어져. 우리나라 기술로 전 세계로 가야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거 아닌가? 맞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뭐냐? 우리나라에서 뷰티 시장에 가장 원천적인 올가닉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백옥생인데 이 백옥생을 홍보하기 전에 회장님께서 소천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유지를 받들어서 전 세계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오! 우리 기술로 전 세계인들이 화장품을 써야 우리가 잘 살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P&G라는 화장품 회사가 시총이 450조예요. 삼성을 넘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팔아야 되겠어요. 집을 팔아야 되겠어요. 너무 과격한 말들. 집밥, 집도 팔고 땅도 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큼만 투자하시라 그랬잖아요. 같이 우리가 이걸 만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멤버십이 자 보십시오. 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그 카카오를 통해서 대기 반열을 갔다시피 우리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여러분.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화장품 설명해가지고 판매한다? 어미 20대, 30대, 40대는 쓸 수도 없어요. 제품 안 샜다가 89만 원인데 누가 쓰겠습니까? 솔직하게 쓰시는 무슨 사람들 보세요. 무섭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감하게 생각했는 거예요. 부자로 만들어서 10만 명을 부자로 만들어서 화장품을 공부하자. 그러니 10만 개는 나갈 것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10만 명 부자대가 만들어줬는데 그래도 안 쓰면 내가 안 할 겁니다. 제가 10만 명 부자로 만들어드리면 제품 쓰실 분 손 안 들어보세요. 누구 봐요, 제 말이. 내가 제품 팔기 위해서 멤버십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그냥 소비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는 그냥 우리 후배들과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자 이 말입니다. 네. 저는 제 모든 재산을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KBT를 전 세계로 나가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네. 앞장서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재밌는 일 마세요, 여러분. 그 대신 집에 있지 말고 홍보를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산에서 제가 그 길이 없는 곳도 제가 나무 베고 풀 베고 그 시기 다 하잖아요. 맞죠? 네. 저는 각오를 해봅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역사를 바꾸려고 화살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네. 거기에 두려움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정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우리 정을 우리 후배들과 우리 자식들은 적어도 행복한 나라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지금 현재 벌써
필리핀의 마닐라라든지 다마오, 다바오의 K-뷰티를 공부하고 지금 현재 김생아 박사님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한테 방문합니다. 4시 돼가지고 여기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저한테 의논을 합니다. 김상아 박사님이 엄청난 일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또 제가 다음 주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 알려드리면 안 돼요. 제가 다음 주에는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정말 여러분들 휴일 정말 보람차게 정말 활기차게 여러분들이 정말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같이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배곡생의 멤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